블루스, 컴핑, 리듬 컴핑, 연습 방법. 첫 번째 방법. 모든 저 지금 12마디야. 블루스는 12마디라는 게 가장 큰 블루스의 조건이야. 블루스가 되려면 12마디가 돼야 돼. 물론 아닌 블루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12마디가 돼. 자, 지금 그래서 세 줄씩 4마디가 돼 있지. 그러면 각 줄에 홀수 마디만 연주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네가 카운트를 마음속으로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. 자, 한번 해볼까? 1, 2, 1, 2, 3, 4. 홀수 마디만 만 치는 거예요? 하나, 둘, 요거 요거만. 그다음 요거 요거만. 다시 홀수 셋. 리듬 저거대로 안 쳐도 돼. 자, 이번엔 짝수만. G7을 여기서 쳐야 되겠지? 그 다음에 F7, G7, D-7. G7 다시 쉬고 3, 4, 5 1, 2, 3, 4 G7 1, 2, 3, 4 F7 1, 2, 3, 4 G7 1, 2, 3, 4 G7 1, 2, 3, 4 G7 혼자서 두 번째 마디씩만 쳐보자. F7 1, 2, 3, 4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, 자, 두 번째 마디만 치는데 악보 내가 뺄 거야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세 번째만 치라고 할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저 악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. 자, 블루스의 기본 코드 진행은 첫 마디에 얘가 키 자체가 지금 블루스가 C 블루스란 말이야. 첫 마디에 1, 7이 와.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에 4-7이 와.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5-7. 원래는 4-7이었는 게 가장 원시적인 블루스의 기본적인 블루스에는 여기 4-7이었는데 얘네를 케이던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 여기를 2-5로 해놨어.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-5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이 오는 게 블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. 다시 정리하면 1-4-4-1 혹은 1-4-4-5-1 혹은 1-4-2-5-1 왜 4-5인데 2-5냐? 4의 베리코드는 2기 때문에 그래. 레파라도랑 파라도미랑 다시 말해서 레파라 파라도 음이 두 개씩 겹치지. 겹치는 거는 베리코드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야.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다 정리가 됐지. 얘네들은 다 1-1-1 이렇게 돼 있어. 자 이제 악보를 뺄 테니까 두 번째, 세 번째에 뭐가 오는지를 기억을 해봐. 2 1 아이 끝났네 반주가. 자 2 1 2 3 4 두 번째만 쳐야지. 1 2 3 4 1, 2, 3, 4 1, 2, 3, 4
이제 세 번째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아우 잘했네.